오랜 겨울을 끝내고 나뭇가지마다 핀 매화가 한 폭의 그림처럼 마을을 수놓았습니다. 섬진강 맑은 물로 새 보금자리를 만들러 떠난 어린 연어들이 힘차게 헤엄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이른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가 21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전남 지역 미세먼지 특보가 8일 만에 해제되면서 맑아진 하늘 아래 나들이객들은 매화 향기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곳마다 멈춰서 일찍 온 봄의 정취를 사진으로 담아내기 바쁩니다. 꽃이 그 뭐 작년에 봤을 때보다 더 좀 더 예쁠 때 왔었던 왔나 봐요. 제가 작년에는 많이 꽃잎이 떨어졌을 때 왔었는데 오늘 정말 예쁘고 며칠 지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꽃비가 내리니까 꽃비가 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매화축제는 지난해보다 훨씬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체험 부스에서는 매화와 매실을 이용한 쿠키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매화 공예품 전시장을 비롯한 체험 부스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에 어울리는 잔잔한 버스킹 선율은 보는 즐거움뿐 아니라 듣는 즐거움까지 더해줍니다. 특히 올해 매화는 아주 곱게 피고 있습니다. 광양에 오시게 되면 아마 좋은 구경 잘하고 가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화축제를 좀 내실 있게 또 영남과 호남의 이 접경을 이루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화합하는 그런 행사로 이끌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되는 광양 매화축제가 해마다 풍성해진 볼거리로 상춘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서철입니다.